제가 요즘 맨날 대형견 키우고 싶다고 제가 노래 불렀거든요. 진짜 회사에서 맨날 뭐가 좋다고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만큼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데 강아지 이름 우리 아빠 탈모 어때? 루미 어때? 루미? 와 잘 루미 M 드디어 강아지를 입양하러 가는 날 당일 빨간 공주 빨간 공주 맞이하러 가는 날 빨간 공주 계속 빨간 공주로 부를 거야 빨간... 결국 입양하는 당일까지도 이름을 정하지 못한 기동 투표는 나 투표 다 맘에 안 들어? 투표 결과가 보리 1512표 2위 제리 1287표 보리가 나 괜찮거든 이름은? 유튜브에 두 명이나 있어 그니까 아 근데 나 마일보다 나 제리가 귀여운데 그니까 제리 너무 귀여워 제리 같다 그냥 제리? 올인 고민 끝에 제리로 결정 제리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에게 밝게 인사하는데 어딨어? 미친이가 내리고 있는데 어때 이모 제? 바로 미리 와서 제리와 함께 있던 기동의 이모다 드디어 만난 기동과 제리 어, 귀여워. 잤어? 어. 얘 엄청 순하다. 얘 근데 주둥이가 좀 기네? 원래 길어, 주둥이. 자르도 길잖아요. 뭐 한번 안아보자. 얘 왜 이렇게 커, 근데? 얘 엄청 커. 몇 얘 엄청 커. 몇 키로? 발바닥도 엄청 커. 만져봐. 발바닥 봐. 얘 왜 이렇게 커? 아, 귀여워. 너 왜 이렇게 커? 엄마. 야, 소리 지르지 마. 마음이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계약서랑 아 네. 아 네. 목동 사줘거든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엄마 냄새는 담요. 아 그리고 아까 등록해서 인식. 네네.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저기. 아 있어. 아, 기도 볼 수 있어. 응. 제리 펄레. 제리의 형제들도 있다고 해서 구경에 나선다. 펄레. 어, 얘는 조그맣네. 얘는 작은. 얘랑 쟤랑 형제예요? 얘가 아니에요. 아니. 까만애만 까만애가 형제예요? 아 두드리래 제리야 인사해 오빠한테 인사해 안녕 나중에 만나 안녕 안녕 아 귀여워 그렇게 제리의 형제와 인사도 나누고 감사합니다 지금 자면서 가는 우리 제리 아 이거 말 잘못하면 제리랑 헷갈릴 건데 제리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인사해야지 아 발바닥 어, 불편하대 하지 말래 아 귀여워 알랑부 만난 소감이 귀여워요 뭔가 다른 강아지랑 다르네 뭔가 느낌이 벌써부터 팔불출 딸바보가 된 기동 지금 얘가 지금 새끼때라 한 24시간 밀착 케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일단 저희 본가에 있는 강아지 두 마리 마루조세랑 같이 사회를 좀 시키면서 이모가 좀 오차 맞을 때까지는 케어를 하기로 했어요 애기 때는 손이 많이 가요 애기 때 많이 봐야 되니까 혹시라도 제리가 무서워할까봐 꼭 안고 들어간다. 당분간 제리와 함께 지낼 마루와 돌쇠다. 내려줄까? 제를? 제를 어디다 내리니? 얘네 아직 제를 못 끌어. 야, 일로와봐, 올라가. 난 늦었어. 갔어. 양옆에서 제리의 냄새를 맡는 마루와 돌쇠 천천히 인사 천천히 내려도 될 것 같아 내려도 될 것 같아 내려도 될 것 같아 내려보자 잠깐만 제리를 한번 바닥에 내려놔 보는데 마루와 돌쇠보다 더 신나게 뛰어다니는 제리 어? 뭐야 얘가 더 센 척 할 것 같기도 해 뭐야? 얘 추천 잘 노네
갑자기 남의 물을 떼먹는다 오제? 걱정과 달리 금방 적응을 하는 듯하다. 돌쇠만 졸졸 따라다닌다. 아직 애기라 잠이 많아서 잘 놀다가도 갑자기 드러눕는다. 자겄다 이제. 아 귀여워. 너무 크다 쟤. 한 달째 이거 지금 두 번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귀여워. 딸랑고 애교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기동 아빠. 왜? 저러고 자는 거 아니야? 예. 비켜! 둘째 알로아 비켜! 오늘 주인공 얘야. 집에 있던 강아지 옷을 입혀보기로 하는데 맞는데 이거 봐 풍이 어머 딱인데? 마루 둘째는 이 풍이 안 잠겨 완전 찰떡이다. 그런데 어머 멈췄어 지금 굳었어. 이게 뭐야? 세리야 눈 와봐. 이게 뭐야? 걸어봐 얘 멈췄어 지금. 불편한 거 봐. 움직일 수 있어 해봐.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저래? 뭔가 이상해 지금. 옷이 불편한지 걸음걸이가 어정쩡해진 제리. 지금 흔들었네. 뭐야? 알았어. 얘 안 되겠다. 싫다 봐. 이번엔 신발을 신겨보기로 한다. 안 들어가. 엄마. 안 들어가. 발이 너무 커서 안 들어가. 진짜? 근데 이게 입상호잖아. 이거 누가 아빠 딸 아니랄까봐. 또 카메라 욕심내는 볼세. 그새 놀다 지쳐 잠든 제리. 아빠 기동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진다. 진짜 여기 같아. 얘 바로 잠들어. 얘 졸려 죽을라 그래 지금. 제리야. 얘 지금 잠에 취했어. 야, 자. 안 되거든요. 어머.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이런 애가 있어? 어머. 야.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는 제리. 야. 야, 너 죽었어. 야. 야, 안 일어나. 결국 잠든 채로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아 오늘 제리가 이제 사무실에 첫 방문하는 날이거든요. 저희 회사 이제 회장님이 새로 생기셨는데 제리 회장님이라고. 회사 한번 순시 돌러 오시거든요. 제리 회장님 등장. 안녕하세요. 여기 넣어봐봐. 여기로 넣어줘. 헐. 엄마 더 컸네. 제리 여기 어디야? 귀여워. 헐. 귀여워. 야 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며. 너 뭐 알아? 제리 회장님을 뵙기 위해 일하다 말고 나온 직원들. 인정 받았다. 인정 받았어. 긴장했네. 야
이 사람을 질투해야 돼. 제리 엄마야. 무겁다, 무겁지? 야, 죽을 준비인데? 봐봐. 아, 예뻐. 아, 예뻐. 야, 너무 많이 좋아. 아, 경비 설마. 아니, 사람이야. 경비 설마. 여기 조심 안 돼요. 몰라, 좀 멈췄어. 너무 진짜 귀엽다. 이거 짤이다. 와, 이게 장례식 같은데? 좋은 것 같으세요. 진짜로.